경배하며 즐기 나갑니다. 경배 Thank you.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나오는 찬양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주셨고 우리 때문에
때문에 부지한 죄 이름 때문에 Amen.
영상이 제대로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며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드린 예배를 주님 기쁘게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붙잡고 참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또한 긍휼히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참으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원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남녀 종들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 문화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임받는 복된 교회 되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인데 성령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만족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너희가 born again 했다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인생,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born again 해야 한다. 우리 크리스천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born again.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냥 우리가 겉가지만 바뀌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근본 뿌리부터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born again.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또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이다, My way,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이제 born again 하고 나서 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 사건에 대해서 그림책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출애굽기, 구약의 엑소더스, 출애굽기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을 피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갔던 길은 그들이 원해서 갔던 길이 아니었다. 광야길로 시내산을 향해서 가게 하셨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좀 더 분명하게 너희가 이제는 위의 뜻을 찾아야 된다. 너희가 이제 보는 게 있다면 이제 너희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고 나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이거는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에요. 왜 편안하고 평탄한 길을 놔두고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죽음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한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이제 보내게 했다면, 나를 믿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너희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 삶이 보면, 저도 이제 3대대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은 크리스찬 중에 오늘 마침 사실은 영상이 좀 바뀌었는데 10분인 자의 비유를 보시면 스스로 그냥 말라 죽는 씨앗도 있고
100배, 60배, 30배를 두는 시합도 있더라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60대 30배, 30, 60배, 100배 열매 맺는 성도의 삶보다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성도의 삶이 더 많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 좁고 협착하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축복의 삶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한다. 근데 그 길은 진정한 축복의 길이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축복보다는 당장 눈앞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그런 삶은 우리 그런 삶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췄는데 광야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지잖아요. 야 모세 이놈아, 네가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했느냐? 왜 편안하고 좋은 길로 앞두고 왜 이 길로 인도했느냐? 근데 그 길로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분노보다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백성들이 너에게 화를 내는 것은 너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거야. 결국 그들은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야.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보면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돕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의롭게 살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쳤을 때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빨리 육신을 벗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너무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땅이기 때문에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에서 벗어나서 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위의 것이 뭘까? 위에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riority.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야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힘드실 때 너 배고프지? 너 저거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중요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먹는 거 중요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한다. 이게 위에 표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오리티가 잘못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세컨드로 교회를 열심히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 그래서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다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윈블다니교의 성도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오늘 회사 다닙니다. 나는 오늘 학교 다닙니다. 이게 우선순위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공부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바라죠. 하늘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런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고 에너지가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어떤 삶에 엑스트라가 있어서 그걸로 교회를 섬긴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 프라이오리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나 열심히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세상에는 버려두고 교회만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퍼레알리티 내 마음속에 내 중심속에 무엇이 우선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길은 이제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는 삶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좀 먹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프라이오리티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이제 그 중동지역에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아브라함과 조카가 같이 있었는데 양을 목축을 했는데 너무 이제 양과 소가 많이 늘어나니까 땅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좋은 땅,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었어. 나는 좋은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큰아버지는 그냥 살 만큼 사셨으니까 젊은 나라도 좋은 땅을 선택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건가요? 조카를 보니까 삭수가 변한 거예요. 이 조카한테 내가 좋은 땅 가겠다면 멱살잡이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그래, 네가 좋다고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구정이라는 명절이 지나갔지만, 이 구정 때마다 집안 형제들이 모여서 역사인장이 하는데, 이런 문제죠. 재산 문제. 형제 간에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내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내 체면? 내 자존심? 나를 중히 여길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굴복할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구하는 삶.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요,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게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어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한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위의 것을 구하는 삶.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대로요,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보면 새벽 기도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여전도에서 탱탱 기도회를 하고, 또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가장 많이 구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기도하신다는 분들,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삶이 엉망인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냥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게 주님께서 그것만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니까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하시다,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셔도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안 구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다.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한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볼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을 인도하신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연결하는데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각양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다. 이 말씀 전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너희가 욕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인간의 헛된 욕심, 우리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누고 베푸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요. 좀 더 어쩌면 남들보다 좀 더 어떤 부귀, 영화, 명성 그런 걸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 욕심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건 잘못됩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명성을 탐하고 부귀를 탐하고 어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이룰 수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종합하면요, 아브라함이 우선순위 조카롯과 분쟁이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길을 포기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 그 길을 했을 때 조카롯과 분쟁이 있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저그냥 눈앞에 형제지간에 조그만 재산 문제 때문에 멱살 잡고 내가 더 가지겠다, 너가 더 가지겠다,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기도 보고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 노력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인생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돼야 될 거다. 그걸 보장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자신할 수 없는 게, 한 차풀 내다볼 수 없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림없다고 해서 내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천만에. 우리는 아무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복으로 하늘로부터 모든 각양 좋은 모든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삶. 그야말로 십자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 아래서 감추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그야말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물고기가 물에서 아 나 답답해 나도 바깥에 나가서 살아볼 거야. 독수리가 아 이제 난 날개가 피곤하니까 나는 땅에서 걸어다닐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실패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 삶에 주어진 것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더 이상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되어 왔던 그런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자. Priority.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가겠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욕심이 장성한 점 죄를 낳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점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국 다른 길은 열매 맺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신 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위에 그저 찾아서 이 마지막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은 더 속고 속이고 더 악랄해지고 살아가기 더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위의 뜻을 찾는다.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 이제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거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땅에 대해서 추구하고 내 욕심과 욕망으로,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위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임함을 기억하고 세상 욕심, 세상 욕망들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이면 이제 다음 이번 주말인가요? 드디어 영국에 입국할 때도 자가격리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법적으로는 뭐 코로나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개인위생에 우리 스스로가 힘을 쓰는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의심스러운 분들은 또 토요일마다 또 자가검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어려운 당체 않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리 새벽 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있고요. 예, 그리고 성경기 구역별로 잠언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저는 8시 모이고요. 예,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헐스펙 그 재직회 인원 제한, 어떤 인원 뭐 종족수가 필요한가요? 오늘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죠. 예, 오늘 예배가 바로 우리 재직회에 진행되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 꼭 남으셔서 함께 회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생일 맞은 분들, 이번 달에 생일 맞은 분들인데요. 우리 최우현 집사님, 김정환 집사님, 거스타보 집사님, 윤상희 집사님, 이렇게 생일을 주셨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존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번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민간이 빠졌나 보네. 내가 분명히 넘길 때는 있었는데 조사님이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중간 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한번 우영님 사님하고 우리 조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한번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47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축도 후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남으셔서 바로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